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시경의 윤종도입니다. 자, 오늘도요. 삼성전자 눌리고 마감이 됐습니다만 52주 신고가 랠리, 그리고 SK 하이닉스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지속되고 있죠. 한미반도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변동률도요 하루에 8% 이상씩 어마어마합니다. 이러한 수익을 오롯이다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가지고 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같은 날 자람 같은 종목에서 상한가, 자람 테크놀로지에서 상한가 종목까지 다 가지고 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요 50분 동안 알찬 내용 준비했습니다. 여전히 IT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이 좋은 장에서 계좌 수익 활활 타오르게 빨갛게 물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부터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어떻습니까? 일본 증시 뭐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뭐 서로 더 많이 가겠다 난리가 났어요. 정확하게 보시면 니케이 지수가 지금 올해 들어서 더 월등하게 어마어마하게 추가 강세를 띄고 있는 거고요. 다우지수 마찬가지예요. 뭐 사상 최대치 신고가에 유럽 증시 프랑스 가크도 사상 최대치. 지금 2월 달에 대만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뚫어주면서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증시보다 더 커졌습니다. 와우. 대만 우리나라 밑에 있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증시보다 더 커져 있어요. 국내 증시의 흐름도 뭐 증시 부양책을 내놓을 정도의 기준은 아닙니다. 사실상 강세를 띄고 있는데 등락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이격이 발생된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어? 명확하게. 디커플링이라는 거는 역으로 가는 거, 거꾸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디커플링이 아니에요. 이격이 커져 있을 뿐인데 이 이격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누가 움직여야 될까? 그 기준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현재 22.6%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6.2%가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에요. 합산을 해서 28.8% 두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28.8%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넘겨주고 SK하이닉스가 19만 500원 찍었어요. 19만 500원. 지난해 10월 말에 이 자리에서 자, 공중파 원고입니다. KBS 방송 나갈 때 가지고 나간 원고입니다. 들여다보십시오. 뭐였어요? SK하이닉스 11만 원대. 그게 지금 19만 500원을 넘겼단 말이에요. 그 흐름에 이 시가총액 비중, 그렇다면은 지금 이들의 높이 이 자락까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환산하면은 니케이 지수는 4000포인트가 훌쩍 넘어요. 니케이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 3600포인트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뭐 2700포인트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은 뭐예요? 지금 뭐 증권사 보고서가 3000포인트 나오고 있는데 3000포인트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만 움직여도 가는 지수예요. 3000포인트는.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주는 시장 대비 1.5배에서 3배. 단기간으로는 1.5배에서 3배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에는 5배에서 10배 간다 그랬습니다. 삼성전자가 2015년 12월 이후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때 이후에 삼성전자의 상승률은 260%대. 시장 대비해서 시장 한 40% 올랐거든요. 6배 오른 거예요.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는 뭐 10배지.
그게 주도주예요. 최근 들어서도 시장 대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월등히 강하죠. 그러면 결론은 3000포인트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10% 움직여야 되고, 그러면 주도주는 1.5배 정도 움직인다고 쳤을 때 15%.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15% 움직이면 돼요. 주봉이든 월봉이든. 그럼 이번 달에 하이닉스 이미 뭐 오늘도 변동률이 높았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번 달에 15% 못 움직일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번 주에도 15% 움직일 수도 있어요. 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하이닉스보다 50% 정도 더 높거든요. 1.5배 정도거든.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최근 들어서의 변동률이 높을 때가 갭상승만 하루에 17% 나왔어요. 갭상승만.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있죠? 지금 뭐 HBM 관련된 해석만 얘기하는데 전혀 그 흐름 말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핸드셋 부분, 그 다음에 DDR5라든가 NAND 사업 부분, 이런 부분이 전부 개선되어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의 흐름도 월등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요 흐름만 놓고 보시더라도, 요 기준만 놓고 보시더라도, 요 시장의 지수 범위는 당연히 따라잡을 수 있는 거고요. 시장의 지수 범위가 40%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4,000포인트 넘기는 거예요. 40% 움직이면 4,000포인트. 6월 달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6월 말까지 40% 움직여서 4,000포인트를 갈까? 이거 나중에 한번 이 화면 꼭 봅시다. 어? 6월 말 기준에.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근데 진짜 현실화되면, 아니 이 흐름처럼, 글로벌 증시의 흐름처럼 항상 똑같이 갔는데 우리나라는 못 갈 이유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움직였다, 40% 움직였다, 4,000포인트 간다. 누가 그럼 움직일 거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한미반도체, LG화학은 거래가 좀 터져야 됩니다. 지금 지난해 9월, 10월 시장 폭락하고 나서 바닥 찍고 2277.99포인트에서 시장은 20%가 올라와 있어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 5개월 만에 시장은 20%. 여러분들 계좌 검사 한번 해볼까요? 5개월 동안에 계좌가 20%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20% 올라와 있으면은 지금 이 시간에 케이블 경제 TV 방송 안 보시죠. 재밌는 드라마 보시던가. 외식하시던가. 그잖아요. 포트폴리오 하나 구성을 잘 해놓으면요. 시장 20% 움직일 때 50%, 2.5배. 2.5배 움직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1월 달에 시장은 주구장창 밀려 내려왔어요. 1월 말 종가 2,497포인트 대비 시장은 10% 딱 올랐어요. 1,004. 딱 10% 올라와 있습니다. 그 흐름에 29.17, 딱 3배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하이닉스, 현대차를 비롯한 한미반도체 거품 아니야? 라는 논란이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30%, 3배 올라왔어요. 3월 달에는요. 3월 달 포트, 2월 말 종가에 2,641. 우리나라가 갈 수 있겠어? 그냥 글로벌 증시보다 조금 뭐 더디게 움직이니까 갈 수 있겠어? 그런 자조적인 흐름들. 그리고 무슨 뭐 시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들. 뭐 그러실 필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한 탄력이죠.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3월 기준의 포트폴리오 시장이 어찌됐든 4% 올랐습니다. 2월 말 종가 대비 4% 올라왔는데 계좌는 8.40. 딱 2배 이상. 누구로? 야, 하이닉스 또 들어있네. 15만 6,200원에도 편입. 그 현대차가 지금 조정이 너무 깊어요. 현대차가. 2월 말 종가 대비해서 10%나 이렇게. 여기도. 한국전력도. 근데 어찌됐든 이런 수익이 커버가 돼서. 그러니까 비중에 대해서 45%씩 하이닉스를 채우고 있으니까 그 수익 범위가 이렇게 확장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종목군들 좋은 거 다 알죠. 근데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자, 오늘의 기준입니다. 지금 3월 29일 방송, 그러니까 매달 마지막 방송에서는 다음 달의 기준의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잘 보시면 4월 포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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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시장은 3월 말 종가 대비 0.04% 포인트로 1.23 포인트 강보합으로 마감됐어요. 미국장이 휴장이었죠.
계좌는요 0.14% 그냥 퍼센테이지로만 잡으면 3배 올라와 있는 거야. 근데 어찌됐든 간에 삼성전자가 좀 눌려 있고요. 그 다음에 45% 비중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하이닉스가 그리고 25% 비중의 현대차가 좀 밀리다 보니까 근데 요 세 종목이 가장 싫어하시는 시가총액 1위, 2위, 5위인데 실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세 종목이거든요. 실적 가장 뛰어난 요 세 종목의 비중이 얼마? 얼마? 80%예요. 종목 세 개의 비중을 80%를 잡아놓고 나머지 종목에 대한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는 거예요. 오늘 장중 기준에 한미반도체 8% 이상의 어마어마한 탄력. 종가 기준이 얼마예요? 6.43% 폭등. 한번 놓치신 분들은 아 내가 이거 5만 원대 봤는데 아 내가 이거 9만 원대 봤는데 아 내가 저거 10만 원에서 놓쳤는데 지금 이 가격은 뭐 사실 생각 자체를 못하고 계시잖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유가증권 시장에 또 코스닥 시장에 주도력을 가져가실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의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먼저 잡아놓자. 결론적으로 지금의 위치, 3월 말에 이 자리에서 포트폴리오 오픈해드리고 아, 이미 다 오른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서 비중은 5%로 설정을 잡아드렸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현대차,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비중 채워놓으시고 이렇게 전략 기준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 뒤에 보자고요. 우리가 한 달 뒤에 진짜 시장이 10% 움직일 수 있느냐. 시장의 지수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종목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얘기를 하죠. 시장의 지수가 먼저 갑니까? 아니면 종목이 먼저 갑니까? 이 포트의 기준에서. 이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 이 종목이 가야 시장 지수가 오는 거예요. 시장의 지수라는 거는 시장 지수 따로 있고 종목이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시장의 모든 종목에 대해서 시가총액, 모든 시가총액을 합산해서 시가총액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8%의 비중, 22.6이죠. 22.6, 6.8%의 비중 하이닉스. 그 시가총액 비중만큼 이들이 움직일 때마다 지수의 변동폭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가야 시장이 동반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시장이 움직임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아 시장이 가야 내 종목도 가지. 그게 이제 시장의 지수의 영향력을 주는 종목이 아니라 지수가 움직일 때 연동돼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 기준에 하이닉스가 가고 그리고 나서 한미반도체도 변동성이 확장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반도체 소부장 쪽이 순환성으로 변동성이 확장되죠. 거기에 IT 쪽에 이제는 PCB 업체까지 오늘 LG이노텍, 삼성전기 거기에 이수페타시스는 좀 쉬어갔지만은 대덕전자의 폭발적인 시세부터 이해되세요? 동진 세미캠 뭐 오늘 변동률 제한적인데 아예 신고가를 냈잖아요. 그런 흐름들을 보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종목은 히든 종목입니다 하고 가리는 종목이 아니에요. 윤정도는 히든 종목입니다 하고 종목 가린 거 하나도 없어. 다 오픈되어 있는 거. 삼성전자야. 삼성그룹 초등학생도 알죠. 삼성그룹을 초등학생 모를까 알잖아. SK그룹, SK그룹주 중에서 가장 센 게 누구야? 하이닉스죠. 뭐 시가총액이 2위인데. SK그룹, 또 현대차그룹, 현대. LG그룹의 LG화학, KB금융, 한국전력까지. 초등학생이 모르는 업체가 있어요? 없죠. 한미반도체는 좀 모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누구나가 다 아는 종목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윤정두가 2007년 이후에 조선주를 이렇게 주력 포트폴리오에 넣어놓은 적이 있나요? 주력 포트폴리오에 건설주를 넣어놓는 경우가 있나요? 주력 포트폴리오에 지금 장에서 2015년 이후에 유틸리티 업종을 넣어놓는 경우가 있나요? 없죠. 산업에 맞는 업체들을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산업에 맞는. 아무런 거나 뭐 대형 주니까 그냥 막 아 이거 좋아 보여서 이거 막 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계좌에서 제대로 된 수익 잡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람 같은 종목 이런 종목에서 상한가 상한가 상상상 나도 상한가 잡아주세요 이런 흐름이 돼야 됩니다. 자 잠시 후부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들여다볼 거고요. 종목 검색계에서 오늘 튀어나와서 상한가까지 폭발적인 시세가 나온 종목군들도 들여다볼 겁니다. 교육해드리고 교육 기준에서 잡아드린 그런 종목군들의 변동률이 또 상승률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화면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3월 말에도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이 거래량 부분. 근데 우리는 지금 거래량이 아닌 거래대금을 중요시 놓고 본다 그랬죠. 계속 상향되고 있죠. 그 상향되는 게 지금 삼성전자가 거의 뭐 한 달이면은 한두 번 빼고는 거래대금 1위를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실려나가는 거래대금이다. 지금 보시면 거래대금이 실려야만 시장에 랠리가 나오는 거고요. 말씀드린 3개월 동안에 40%의 급등. 저게 3개월이 아니에요. 11주뿐이 안 돼요. 3개월이 채 안 되죠. 2020년 11월, 12월, 1월. 그게 바닥을 깨고 내려간 그 흐름이 아니라 돌려지고 신고가를 낸 상태에서의 추가 폭등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대바닥에서 이렇게 그 기준이 아니라 대바닥에서 앞전 고점 넘기고 여기서부터 3개월의 기준을 똑같이 누가? 삼성전자가. 누가? 하이닉스가. 누가? 현대차가 잡아갈 수 있다. 시장 대비해서 여러분들의 욕심 뭐예요? 아, 나 손실이 너무 커서 원금 회복 해야 돼요. 원금 회복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 반토막 났어요. 그럼 따블이 나와야 되네? 그 시장에서 100% 수익을 낸다라는 게 쉽습니까? 뭐 어디 뭐 경마장 오셨어요? 어? 어디 뭐 카지노 오셨나? 정상적인 흐름에서의 기준을 잡으셔야 되거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지난해 대비해서 160% 올라와 있어요. 지난해 1월 저점 대비 160% 올라와 있어요. 하이닉스가. 지난해 1월 저점 대비.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10%, 하이닉스의 45%, 현대차의 25% 합산해서 80% 비중을 채우자니까요. 일로. 포트폴리오 종목을 꽉 채워놓고 변동성 매매하고 싶다 그러면 요만큼의 현금을 따로 빼놓으세요. 이거는 포트폴리오 구성인 거고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의 자산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나는 주력 포트폴리오 70% 채우고 싶다. 70% 채우세요. 70% 기준에 100% 비중으로 채우는 기준. 그리고 나머지 30% 가지고 난 매매를 꼭 하고 싶다. 변동성 매매를. 어? 장중에 막 시원시원하게 막 대더전자 올라가고 막 자람 막 상한가 가고 그럼 그 30% 가지고 그걸로 매매하세요. 그걸로. 결론적으로 요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의 기준 지금 영업이익 순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치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 실적 전망치 상향입니다. 지금 여기는 삼성전자 우선주로 해놨는데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기관들의 매도가 일부 있어요. 일부. 많은 물량도 아니면 일부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5%의 매집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외국인 순매수 1등이에요. 그 외국인 순매수 2023년 1월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순매수 1등인데 1위인데
그것이 요즘에 거래가 더 터지고 있죠. 터지면서 외국인도 들어오고 기관들도 일정 범위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빵 하고 터져주는 거예요. 이게 뭔데? 여러분들 핸드폰에 윤정도의 종목은 이렇게 핸드폰에 종목 검색기에서 불기둥 AI 딱 튀어나오고 얼마? 7만 4천 원부터 오늘 8만 3천 원 찍었죠. 얼마 올라간 거야? 9천 원 올라왔네. 10% 이상? 그럼 계좌 수익이 10% 이상 나와 있어야 되는 거야. 3월 말 대비 계좌 수익이 10% 이상.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도. 응?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애플을 제치고 뭐 보도자료 사실 5개월 만에 애플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섰다. 어느 모바일 분야에 대해서 온 디바이스 AI, 온 디바이스 AI 뭐 이게 계속 불거지면 또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또 확장되겠죠. 그것 이외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HLB인데 이 자료 잘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정리해서 올려준 그런 자료인데 HBM3 5세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 5세대 기준에서 8단으로 올린 거, 12단으로 올린 거, 8단으로 올린 거, 12단, 8단, 12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같은 경우에는 12단짜리는 올해 4분기부터 샘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출하가 25년 1월부터라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샘플 진행을 했고 납품이 2분기부터의 기준이다. 요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12단짜리를 올해 안으로 납품할 수 있는 기준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도자료 지금 계속 잘못 나오고 잘못 나온 보도자료 가지고 옆 채널 가면은 그 보도자료를 자기 거인냥 막 얘기를 하면서 엉뚱하게 잘못 얘기해준다. 첫 번째가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지 않는 것처럼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의 5세대 HBM3E에 대해서 이 부분이 되겠죠. 승인받고 납품한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납품하는 것처럼 절대 아닙니다. 지금 HBM 시장을 거의 하이닉스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소폭, 그 다음 나머지가 그 삼성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40%대 이상, 하이닉스는 50% 이상, 얘는 지금 아직도 10% 미만으로 설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에서는 뭔가 뭐 삼성전자가 이제 막 HBM 납품은 아니에요. 2013년도에 하이닉스가 처음으로 개발을 했고 그리고 나서 2014년인가요? 15년도에 삼성전자가 같이 HBM이 돈이 될까? 고사양 제품 1단, 2단, 3단 그러니까 반도체 D램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장까지 지금 쌓아 올린 거고 지금 12장까지 쌓아 올릴 수 있는 기술 그 기술력에 한미반도체가 지금 가장 크게 움직임이 나오는 거.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한미반도체 시가총액이 가장 크죠, 이제. 그 전에도 가장 컸고, 사실상은. 여기가 이제 TC본더라고 해서 요거를 요렇게 다층으로 올리는, 다층으로 쌓아 올리는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쪽이 한미반도체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의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어마어마합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는 반도체 부분의 매출 비중이 제한적이었어요. 그리고 낸드 쪽의 수익률이 더 컸습니다. 영업 마진이. 그게 이제 뭐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모바일 쪽의 매출이 월등했고 대신에 영업 이익률은 낸드 쪽에서 다 잡아줬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서 모바일 사업 부분의 비중이 조금 낮아지고 반도체가 뭐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 중에 다시 또 D램 쪽으로. 어찌됐든 요자락에서의 시장은 40% 정도 움직였고요. 40%. 그리고 삼성전자는 260%. 6배. 이게 주도력을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월봉 기준에서 시장은 사상 최대치가 아닌데 삼성전자는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8만 원 위쪽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형성된 적이 거의 없어요. 삼성전자의 기준에. 그렇게 해서 이건 무조건 넘겨집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상 최대치입니다라고 했잖아요. 지난달 말일날 오픈해드렸던 상승 잉태 확인형 기준의
갭상승 이후에 그러면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1차 9만 5천 원 그리고 10만 5천 원 위치 보실 수 있다. 갭에 대한 목표 주가와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거래는 충분하게 실려 있고 거래 대금은 상상을 초월하죠 지금.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기 꼬리 안 보이실 거예요. 이 꼬리가 여기까지 달려 있어요. 근데 무슨 저 꼬리 부분 딱 거래일수록 9만 원을 넘긴 거는 4거래일. 9만 원 터치한 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어? 그러면 얼마? 5거래일 뿐이 없어요. 9만 원 위에서 움직인 거는 4거래일. 9만 원 딱 터치한 것까지 하면 5거래일. 그게 9만 원이 요 자락입니다. 여기 요 정도. 여기 줄거들인 게 8만 5천 원이야. 8만 5천 원 위에서도 움직인 게 거의 없어요. 8만 원이 요 자락입니다. 이제 8만 원이 요 정도. 꽤 8만 원 위에서 움직인 게 거의 없는데 그럼 사상 최대치 신고가인데 지금도 보도자료가 아이고 우리 삼성전자 사신 동학개미들은 아이고 지금까지도 탈출을 못하고 아니 여기서 사신 분들만 있나? 어? 여기서 사신 분들만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신 분들의 경우에는 6개월 동안에 8만 원 위에서 움직였어요. 6개월 동안에. 그리고 나서 몇 년이에요? 3년 이상을 바닥에서 맴돌았어요. 그러면 저기서 100% 비중을 채우셨어도 그 다음에 뭐 저기 뭐야 현금이 생기잖아. 뭐 급여를 받으셨던 그렇게 해서 충분히 추가 편입을 해서 단가를 낮추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뭐다 좀 좋은 단어 쓰자. 물타기란 단어 좀 쓰지 맙시다. 케이블 경제 TV 생기면서 물타기란 단어가 누구 한 명이 쓰기 시작해서 우후죽순 막 물타기 하는데 그런 단어를 어휴 저는 이상하게 그 단어 싫더라고. 추가 편입, 또 분할 매수. 좋은 단어 많은데 왜? 물타기라는 말이 뭐야? 또 올라갈 때 더 사면 막 불타기를 한대. 분할 매수해서 충분히 단가 다 낮추신 현명한 투자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그래서 안 갖고 계신 분들이 꼭 옆에서 어? 정상적인 기자분들 말고 어? 온라인 소형 매체에 그냥 자격도 안 되는데 막 기자증을 받은 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써놓잖아요. 삼성전자 동학개미들 손실 어떻게 해? 손실은 무슨 이게 지금 사상 최대치 지수는 사상 최대치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굉장히 센 거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센 거다. 그 어마어마하게 센 기준이 외국인 기관 싼 끓이면 더 좋을 텐데 외국인이 지금 5.34%를 샀습니다. 5.34. 그러면 지금 현재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이 88% 수준이에요. 기간 지분 합산하고 누가 옆에서 뭐라 하든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중장기 투자 맞죠? 유통 물량이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업황이 완벽하게 개선돼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위로 급격히 틀어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흐름은 20년 11월 12월 21년 1월 달처럼 3개월 만에 75%씩 올랐단 말이에요. 그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 11만 6,300원 10월 말 종가입니다. 저 당시에도 하이닉스 아예 못 간다고 하이닉스 팔아서 2차 전지사라고 절대 안 된다 얘기했죠. 하이닉스입니다. 55%까지 채우십시오. 왜요? 시장이 무너지니까 2,277.99까지 내려오니까 2,000포인트 이탈된다고 또 악을 쓰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딱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시장이 붕괴될 것 같으면 다 팔고 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 시장 2,000 깨질 거고요. 밑도 끝도 없어. 2,000이 깨지려면 누가 깨져야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선방으로 깨져줘야 지수가 밀리는 거지. 그래놓고 뭐 엉뚱한 종목 사래. 우린 지수하고 상관없으니까요. 뭐 소형 잡주 사세요. 어휴. 결론은 그러실 것 같으면 쉬시는 게 옳고 시장에 남아 계실 것 같으면 시장의 지수가 그러면 돌려진다라고 생각하고 남아 계시는 거지. 횡보내지는 하락인데 시장에 남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대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글로벌 증시가 올라갈 것이다. 그 기준이니까 그렇다면 하이닉스, 현대차 실적이 완벽해지고 업황이 완벽해져 있는 글로벌 시장의 메이저들의 흐름. 현대차는 뭐 실적 자체가 순이익이 12조, 영업이익이 15조, 순이익이 12조. 근데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올해까지도 작년에 15조에 12조였거든요. 올해도 영업이익 15조에 12조 순이익이. 근데 이 당시 기준에 17만 원이면은 2억 1,100만 주짜리니까 35조뿐이 안 돼요. 순이익 12조짜리를 35조에 살 수 있는 기회가 형성돼 있는데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비중을 많이 못 실을 뿐이지 거래가 안 터져. 희한하게 저평가인데도. 근데 매집은요 어마어마해. 쌍끌이 순매수 우리나라 2위 1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하이닉스하고 엎치락 뒤치락. 그렇기 때문에 55, 25, 80% 빵 잡아놓으시고요. 나머지 변동성 매매 하나 보시고요. 끝. 그 흐름이 시장 대비해서 지금 2.5배, 50% 수익. 지난해 9월, 10월 폭락 이후에 11월부터 5개월 만에 50%. 거기에 선봉주자는 하이닉스예요. 134,700원에도 하이닉스. 156,200원에도 45% 비중의 하이닉스. 윤정도가 이걸 멋을 부리려고 갖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방송에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는데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거나 또 이포트가 마이너스가 나거나 시장 가는데 마이너스가 나거나 얼굴 들고 방송 나올 수 있겠어요? 윤정도 때문에 만약에 이포트가 무너져 내려서 마이너스가 형성된다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다들 보면은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뭐 종목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종목 촥 올려놓고 대박 나셨죠? 그러니까 선량한 시청자분들은 아 이게 방송인데 그래도 아유 뭐 방송에서 거짓말 할까? 거짓말 무지하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거짓말 잘하나 대회야 완전히. 응? 매매를 할 수도 없는 종목 살 수도 없는 종목을 와 대박 나셨죠? 상한가 갔죠? 채널 돌리시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해 보시는 건 어때요? 실질적으로 매매가 될 수 있는 만큼의 일정 거래 대금이 형성돼 있거나 거래 대금이 없더라도 외국인 기관에 뭐 수급이 들어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상장사 중에서 안 좋은 종목이 어디 있겠어요? 다 좋지. 상장사 종목 중에 안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좋지. 자 보시면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 그리고 아 여기 좀 빠져있다. 제가 이거 수정해놨어요. 여기 현대차하고 기아를 우리 직원분이 빼버리셨더라고. 다시 수정해놨는데 현대차 기아까지. 고점에서 10%, 12%, 기아 17% 굉장히 큰 조정이죠. 조정 받았으면 어때? 그런 종목에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 그리고 눌림목 그리고 나서 또 수익 이렇게 가야죠. 하이닉스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금액 기준 1위입니다. 지금 현대차하고 왔다 갔다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응? 여기도 지금 한 88% 정도 될 거예요, 이제. 대주주 지분, 외국인 지분 합산해서 88%. 거기에 기관 지분. 또 여러분들의 지분. 하이닉스 말만 하이닉스 하이닉스 하지 실질 비중 45% 채워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채널 아무리 돌려봐야 삼성전자 좋습니다. 하이닉스 좋습니다. 그래놓고 포트폴리오 뭐 나름 수익률 대해야 한다고 종목 두 개 막 집어넣어놓고 막 얼마 갔다 얼마 갔다 사지도 못하는 종목 상한가 갔다고 야 수익 1등 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다 그러면서 걔네들은 추천도 안 해. 자기 수익률 기준에도 넣지도 않아.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 이게 언제 방송인 거예요? 10월 말 23년 KBS 방송국에 윤정두가 교육 들어가서 가지고 나갔던 그때 당시의 컨센서스 실적 전망치입니다. 얼마? 8조 1000억. 그게 3월 3일 기준의 영업이익 11조 1000억 수준. 얼마? 3조 늘었죠. 근데 3월 3일부터 더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3월 12일 날 11조 3300억으로. 그러고 나서 3월 3일 이후에 3월 27일 날 12조 3천억으로 1조가 늘었어요. 그러더니 이 3월 27일 날 이후에도 또다시 28일 날 기준에 12조 6,700억. 1개월 전 대비 1조 6천억이 늘었고요. 그럼 한 달에 1조 6천억씩 늘어난다는 거냐. 한 달에 그러면 1조 5천억만 따져도 6월까지면은 어떻게 돼요? 16조. 연말까지면 20조 이상 사상 최대치 실적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왜요? 평상시에 계속 이렇게 전망치가 상향되는 건 아닙니다. 어? 지금은 업황이 너무 좋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증권사 보고서가. 그러면서 수십 군데 보고서가 나오는데 보통 때 업황이 안 좋을 땐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면서 와 이것도 난리가 났네. 지난해 5월 24일 날 시간에 발표했던 게 90센트 예상했는데 1달러 9센트인가 나왔을 거예요. 20% earnings surprise. 상상을 초월하는.
그게 작년에 이렇게 나오면서 26% 갭 상승이 나왔다고. 그리고 29%까지 갔어요. 누가?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그 당시 1000조짜리가. 지금 얼마 돼 있냐면은 그 당시 1000조인데 지금은 3000조. 우리나라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3000조. 글로벌 시장 3위. 세계 3위에 3위. 사우디 아람코도 넘겼어, 시가총액을. 거품? 거품이 아니라는 게 주당 순이익이 1달러 9센트에서 5달러를 넘깁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5배. 순이익이 5배 증가하니까 시가총액 3배 증가하는 것도 그냥 타당성 있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렇게 5달러를 넘겨주니 결국은 그 실적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면 바로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치 또 개선돼서 나오겠죠. 야, 엔비디아 저 정도면은 HBM에 대해서도 매출이 상당하겠구나.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델 실적 발표 나오는데 델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나옵니까? AI 서버 수요가 너무너무 확장되고 있다. 와, 대박이다. 우리 실적 더 좋아질 거다. 그 다음에는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세계 3대 DRAM 업체. 그렇게 동반적인 흐름이 지속되면서 흐름이에요. 그냥 뭐라고 그래요? 방송 채널 돌리면. 아, 그냥 뭐 하이닉스 좋아요. HBM 좋아요. 아니, 그러면 지난달 대비, 두 달 전 대비, 세 달 전 대비 어느 정도 좋아졌느냐. 그걸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바로 시가총액 2위로 미끄러졌었던 MS가 2년 만에, 2년 좀 더 걸렸죠. 시가총액 1위로 올라오면서 오픈 AI의 지분을 갖고 있는 MS가 그러면서 AI의 불을 지폈고 그 AI, 그 다음 GPU, HBM, 한미반도체 연동되어 있는 TC본더, 거기에 PCB 업체들. 근데 그 실적 범위들이 계속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검증돼서 나오고 있다. 동종업체. 관련 업체들의 실적이 상상을 초월한다. 시장 파이가 커져 있는 게 계속 확인되고 있다. 그러니까 들여다보는 거예요. 5개월 전 대비해서 영업이익 예상치가 4조 6천억, 한 달에 1조 이상씩, 지금은 막 보름에 1조 5천억씩 늘어나죠. 응? 한 달에 1조 5천억씩. 그러니까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게 윤정도 주장이 아닌 메이저들의 인정 범위라는 거죠. 메이저들의 인정 범위. 그 수익을 내시려는 거예요. 그 수익을. 1순위예요. 여기서 지금 별 5개. 한미반도체는요. 주력 포트에 들어가 있죠. 별 4개. 한미반도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아니. 슈팅 나와서, 오버슈팅 나와서 완전히 정점이다. 인식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거래대금 2조 이상 터지고 곤두박질 치기 전까지는 단기 고점이 안 나와요. 쉬어갈 수는 있지. 횡보 내지는 눌림목은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급락이 나온다. 그거는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실적 개선폭. 저평가 아닙니다. 그 다음 세 개 묶어서 별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설정해서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마지막으로 한미 반도체요. 똑같아요. 5만 2천 원에 또 5만 8,700 원에 다만 비중은 저평가 상태 아니라니까. 모든 자금이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ETF 상품들 집중돼 있고 시가총액 비중이 계속 조만간은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자금 쏠림 현상의 수급 논리 우리나라에서 12번째로 많은 매집이 돼 있는 종목이에요. 작년 1월 이후에. 그 수급 논리대로 그대로 보자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가총액 1위, 2위, 5위. 지금 현재 5위, 지금 6위 이런 종목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그리고 난 다음에 사상 최대치의 흐름들 소형주 이상한 종목에서가 아니라 이런 훌륭한 종목에서 2월 8일날 상한가 이후에 그냥 쭉쭉쭉 이때 얼마였어? 2월 8일날 상한가 할 때 이게 5만 원대 그렇게 해서 얼마 가요? 7만 8,500원 이날 상한가 그러나서 지금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쭉쭉쭉 과열 인식이 잡힐 수 있죠. 쉬어갈 수 있죠. 정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지금부터도 분할 매수 두 번 정도. 과하게 돌린다? 손절도 단행해야 되겠지만 지금의 기준은 손절 범위보다도 오히려 유지 전략 대처하면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 위치로. 지금 보시면
월봉이 부담되시면요. 로그 차트입니다. 로그 차트 기준에서 한번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매집에 대한 범위들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으로 이렇게 한미반도체입니다. 매집에 돼 있습니다. 어? 5월 이후에 628% 올라왔지만 갈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버겁죠 이거. 로그 차트로 보시면 이 월봉 차트가 요만큼뿐이 안 보여요. 매집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갭에 대한 목표주가 상향을 했습니다. 16만원으로. 그렇게 하시고 내일장 공략주의 기준으로도 보시고 아시겠죠? 오늘 기준에서 종목 검색기에서는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 그 부분도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잠시 쉬어가고 마무리 방송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장에서 엔비디아 지금 또 1.7%의 강세 연출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시황 말씀드렸고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시가총액 2위 하이닉스, 그리고 시가총액 지금 20위권에 놓여져 있죠. 20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한미반도체까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시황 전부 다. 지금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짜리 종목의 3월 20일 이후에 변동률만 14%입니다. 하이닉스 올해 들어서만 시가총액 2위죠.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45%. 맞나요? 48%? 오케이. 그리고 시가총액 5위, 현재 5위, 6위. 각각 사상 최대치 신고가, 그 다음에 52주 신고가인데 고점 찍고 눌림 폭은 좀 깊어요. 깊지만 시장 대비는 아직까지 월등히 강합니다. 과도한 조정에 여러분들 편입 설정 범위 잡을 수 있죠. SDI는 만약에 거래가 계속 둔화된다면 지금은 유지지만은 정례 기준을 설정할 겁니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거래가 좀 빠르게 터져줘야 돼요. 전부 주성 엔지니어링 사상 최대치 신고가, 이수베타시스 사상 최대치 신고가,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과 함께 지금 변동성 확장되고 있죠. 사상 최대치 신고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HLB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중에서 청산을 했어요. 다시 들어갔다가 손절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수익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을 한미반도체까지 주력 포트폴리오로 넣어둘 수 있으니까 나머지 종목을 변동성 매매 기준으로 설정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방산주 세 종목에서도 관심을 갖고 매매를 기준 잡지만 주력주의 포트로 넣지는 않잖아요. 결론은 주력주 매매 기준을 잡아놓고 그 주력주에서 하이닉스 같은 종목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와 한미반도체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주력주력이죠. 그 방산주 말씀드린 현대로템의 폭발적인 시세 지난주 후반부터. 이 흐름 속에서 동진세미캠, 대덕전자 여기도 이제 사상 최대치 돌파 앞두고 있어요. 지금 52주 고가 계속 넘기고 있는 거고. 이 흐름이 되니까 자람 테크놀로지 보는 거예요. 응? 그런 수익 범위가 되니까 CS윈드 거래대금 조금 미진하죠. 또 엔캔 같은 펀드멘탈은 없지만 그냥 비정적인 흐름, 신한 창구 통해서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면 뭐 강세 떴다가 또 깨졌다가 그런 흐름 속의 변동성도 볼 수 있다는 거. 1조 이상짜리 상한가 종목입니다. 총 2월 이후에 36개 종목의 상한가 중에서 1조 이상짜리 13개 종목이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HLB 제약이 상한가 한번 찍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검색계 터져 나오고의 흐름, 시가나에서 대덕전자 추가적으로 2%대 추가 강세를 나타냈고, 동지세미캠, 현대로템 전일 검색계 뜨고 오늘도 강세 흐름을 유지를 해줬고요. 이 흐름 속에서 뭐 자랑테크놀로지네 우리 직원분 내가 혼내줄 거야. 18% 맞나? 더 밑인데. 하여간에 HTS상에서는 월등히 더 밑에서 이제 89,000원에 포착이 됐는데 상한가까지 거래대금 최상이었죠. 나머지 종목은 내일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급, 누적 수급 대비해서 눌림목으로 끝났거든요. 결론은 HTS 버전에서 진입 후에 이런 진입 후에 이제 수익률 범위들 그럼 여러분들은 진입 단가에만 잘 맞춰서 들어가실 수 있었다면은 뭐 29일 날에도 이러한 종목에서의 수익, 추가 수익, 현대로템, 동지세미캠까지. 그죠? 오늘 기준에서 자람테크놀로지는 거래대금이 수반된 상한가예요. 시가총액은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89,100원부터 포착이 돼서 상한가까지. 포착 이후에 뭐 VI, 두 번째 VI 발동되고 상한가 진입하고 검색기에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핸드폰? 핸드폰에 11시 32분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라고 뜨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상한가까지 바로 진입 후에 12.68% 수익. 나머지 부분 마찬가지예요.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거래되고 오래간만에 IPO 계열사의 그룹사들의 IPO 관련된 내용과 함께 부각되고 오래간만에 거래 터뜨리고 움직였어요. 수급이 굉장히 들어왔는데 뭐 공매 대차 상한 부분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좀 계속 눌려 있었단 말이에요. 탈퇴 신호까지 나오고 진입 이후에 11.42 그다음 탈퇴 신호 요 자락 범위에서 맴돌다가 26,150원으로 끝났는데 누적 수급 범위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CS윈드는 개별 매매. 왜냐하면 좋은 업체인데 거래대금이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전체 시장의 순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개별 매매 기준. 그리고 동진세미캠. 오, 동진세미캠 대단하죠. 신고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진입 이후에 이제 뭐 꺾이기도 했었는데 신고가 랠리 나와주고 있고 금요일날 뭐 폭발적인 시세 이후에도 1차 목표주가 58,000원 월봉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 누적 수급이 월등해요. 그러니까 누적 수급 월등하기 때문에 개인 매집 관련된 흐름과 함께 이 기준과 함께 매집의 목표주가 55,000원, 63,000원까지 열어놓고 보실 수 있겠다. 그 기준을 잡아드린 거예요. 갭은 뭐 6만원 정도. 갭 상승의 목표주가는. 그리고 대덕전자 기준도 지금 뭐 PCB 관련해서 뭐 굉장한 이슈들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베타시스 같은 경우 MLB의 기준에 좀 눌려져 있었지만은 오늘 전체적으로 LG이노텍, 삼성전기 전부 초강세 흐름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덕전자는 내일장에도 한번 들여다보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검색기에서 튀어나오는 종목 이런 종목으로 한미반도체 2월 8일 날 상한가, 엔캠 2월 13일 날 상한가, 가온칩스 2월 13일, 2월 22일 상한가, 신성델타테크, 또 알테오젠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에서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네. 자, 내일장에도요. 이렇게 검색해서 터져나오는 종목으로 두 달 만에 70%씩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